룰렛을 확 돌려갖고 그냥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리는 곧단 순서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컬투 응감회. 네, 고품격 아니고 저품격입니다. 음악 코너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인데 음악을 못 들을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음악을 듣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컬투 응감회 오늘도 정말 스페셜한 분들이 나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컬투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들이죠. 그렇죠. 에픽하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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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구나. 드디어 왔어요. 네,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난리난 음원의 주인공들이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자, 한 분 한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생긴 순으로요. 네, 안녕하세요. 에픽하이 DJ 투컷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픽하이 미스라 진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에픽하이에서 진짜 제일 못 봐줄 얼굴 타블로입니다. 그럼 앞에 사람들은 뭐가 돼? 와, 파미를 지키고 계시는군요. 네. 타블로가. 네네. 와. 아. 7989님, 에픽하이 혹시 오늘 공식 첫 방송이냐 마지막 활동인가요? 오늘도 매번 컬투에서 그렇게 하고 끝내셨잖아요. 그렇죠. 한 5년 동안 계속 저희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어떤 방송 출연도 안 하고 그냥 컬투에서만. 오, 진짜요? 방송을 하고 거기서 첫 방이자 막방을 했어요. 네, 네. 앨범 나오는 날. 나오는 날. 오, 대박이다. 심지어 나오기 전에. 아, 그래요? 음원 나오기 전에. 네. 나오기 전에 나와가지고 끝냈어요. 오늘은 음원이 미리 나왔어요, 그죠? 네. 하지만 이번엔 그 저희가 10집이고 아~ 뭔가 그래도 좀 팬분들을 위해서 다른 네. 활동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아, 죄송하지만 다른데 좀 많이 나왔습니다. 미리 좀 나왔더라고요. 죄송하네. 아니 미리 좀 나도 봤어 나온 거. 예능도 무슨, 하나 나가고. 무슨 관계예요 두 분? 저희는 아니 뭐 우리 그냥 너무나 좋은 관계인데. 어. 컬투쇼 패밀리예요. 아. 형님 네. 근데 죄송하지만 선글라스 벗어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아 약간 무서워요. 아, 지금 약간 되게 잠자리 확대한 것처럼. 뭐. 잠자리 얼굴을 정면을 확대한 것처럼. 매드맥스 같다. 뭐 잠자리 확대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밖에서. 안경이 큰 거라 더 그래요. 여기 지금 PD님과 작가님들이 네.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걱정 많이 하세요? 네, 이거 그래. 지금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아, 청취자들이 무서울까봐. 네네. 이따 어디 끌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오늘 방송 열심히 하라고 알았어요. 네. 자, 네. 아, 홍보합시다. 네, 아니 7980님이 에픽하이 혹시 아 했구나 했어요. 정신이 없어요. 했어요. 없어요. 아니 또 한 번 소개하면 뭐 나쁘진 않은데 네. 그래도 이제 넘어가는 게 아 그럼요. 좋아요. 네. 자 홍보하세요. 아 네. 저희가요? 예. 네. 아 네. 투카 씨가 할래요? 1월 18일에 발매가 됐고요. 에픽하이의 정규 10집 에픽하이 is here. 그리고 1월 18일에 나온 건 그의 상편입니다. 어허. 2 CD 앨범인데 저희가 첫 번째 CD만 먼저 발매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특허 씨 타이틀곡이 두 곡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지, 뭐죠? 좋다. 네, 로사리오 피처링 CL 지코. CL과 지코가 한 곡이에요? 네, 꿈 같은 조합이죠. 로사리오. 네. 야. 그리고 내 얘기 같아 피처링 헤이즈. 헤이즈. 라인업 엄청나네요. 아, 예, 대단합니다. 이 믿고 듣는 음원 강자들끼리의 콜라보레이션 정말 기대됩니다. 이야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아, 기대는 이미 끝났죠. 네, 이미 네. 나와 있습니다. 아유, 여러분 언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노래를 다 들어봤는데 저는 로사리아가 너무 좋고요. 애기 같아도 뭐 너무 좋은데 방송이 조금 뭐 안 돼서 안타까운 그 정당방이라는 노래도 너무 좋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어느 한 방송국에서는 네. 마지막 아웃트로 네. 그건 거의 연주곡이거든요. 네. 그 노래 빼고 다 부적격. 아 진짜요? 그랬어요. 어느 네. 한 방송국이죠? 에스나 아닌가요? 좀 약간 그래도 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곳인데 아~ 네. 네. 그곳이 이제 아홉 곡을 믿음이 있는 곡. 네. 근처군. 네 무려 아홉 곡을 방송 부적격. 안 된다고요? 네 내 얘기 같아 그냥 사랑 노래인데. 어 그거는 왜 안 됐을까? 저는 내 얘기 같아 너무 좋거든요. 너무 사랑인가 봐요. 너무 사랑도 안 돼요? 너무 사랑. 너무 진한 금지된 사랑. 나는 감동했는데 네, 너희들 적당히 들으면. 사랑을 했었어요. 네, 너무 사랑. 아 너무 찐 사랑을 안 되는구나. 저도 이거 봤어요 기사. 황가연 씨 에픽하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대빵만하게 걸린 것 너무 축하해요. 저도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거기에 걸린 거예요? 돈 주고 광고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 그럴 돈 없어요. 여기가 제일 비싼 데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곳이라. 근데 그 해외 스포티파이어라는 스포티파이어 스포티 땡땡이라는 그 이제 가장 큰 그 음원 사이트에서 네. 저희 이번 10집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줘가지고 오.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그냥 했어요. 근데 멋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니 여기 이 그 광고판을 스포티 그 땡땡이라는 친구들이 여기에 네. 그 전체를 다 이렇게 한 거야. 그 뮤지션 빌리 아일리시랑 그 저희랑
이렇게 몇 명의 아티스트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나오고 네, 지금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우와, 너무 대박이다. 재밌는 게 여기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침 방송이 네. 거의 뭐 국민 방송인데 그걸 저기 앞에서 해요. 우리나라 저 뭐 어떤 거 SBS 좋은 아침 같은 그런. 네, 좋은 아침. 굿모닝 아메리카라고. 네, 너무 웃긴 게 그 방송에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TV에. 저게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지금 매일 방송 출연하고 있어요. 어, 너무 좋다. 근데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하시겠네요 곧. 아, 뭐 일단 국내 콘서트부터 하고 싶은데요. 맞아. 단콘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잖아요 네. 팬분들을. 야, 처음에 이렇게 딱 걸렸을 때 그 투컷은 어땠어요 기분이? 뺨스키어에 빡. 진짜 합성인 줄 알았어요. 합성. 네. 아 근데 아니더라고.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주변도 함께 합성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저기서 제보가 날라오고 진짜 나오고 있다고 뉴욕 사는 친구들 막 찍어서 보내주고. 뉴욕에 사는 친구가 있구나. 소름 돋죠. 의외죠. 뉴욕에 친구가 있다는 의외인데 그게 제일 의외예요. 하고 싶어서 하신 거 아니에요? 두 명. 두 컷이요. 두 명이나 이틀. 아니 이 전광판보다 네. 에픽하이가 여기 있는 것보다 그 뉴욕 친구 두 명 있어요. 뉴욕 친구 두 명이 있는 게 너무 의외예요. 이름이 뭐예요 두 명? 신재원하고 김호연이라고. 신재원하고 김호연 씨. 김호연 씨. 뉴욕커시네요 두 분이. 네네네. 네. 그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한 분은 사진 찍고요. 한 분은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에 놀았는데. 한 명은 주식해요. 아 주식. 아, 그 예. 에너지 사업하다가 주식도 하고. 네. 나스닥 쪽으로. 네. 네. 숫자도 빠삭한 친구예. 우리 저 미스라진 목소리 좀 들읍시다. 아 네네네. 아 말끔하게 져서 나타나신 거 아니 마스크를 해서 그런지 수염이 안 보여서 그런지. 아 네 이번에 조금 너무 또 수염 많이 기르면 이제 나이 들어 보인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좀 정리 좀 하고 이번에는 좀 모자도 좀 안 쓰고. 그러니까. 찝찝이다 보니까 좀 뭔가 정갈한 마음으로 나오려고. 진짜 네. 머리가 되게 정갈해요 이대편으로 딱 이렇게 갈라갖고. 네네네. 아니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좋으세요 피부 근데. 저는 화장을 했는데. 저도 화장을 엄청 했거든요. 저희가 더 했을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11시부터 준비했어요. 네. 저희 거의 한 시간씩 받아요 메이크업을. 저희 컬투쇼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저희는 전신 메이크업. 아 전신. 전신 메이크업. 예, 정말 징그럽네요. 아 정말. 네. 아우 너무 유쾌하신 분들이다. 아니 이정환님께서 미스라진 오늘 잘생긴 경호원. 그래. 아, 오늘 근데 약간 의상이 네. 되게 약간 방탄 조끼 같은 거 맞죠? 약간 유치원 재롱잔치처럼 입고 와가지고. 재롱잔치 느낌 많이 나요. 아니 옷이요 옷이요. 제 얼굴이 어떻게 재롱이 됩니까? 내 이놈은 되겠죠. 아니 이게 비싼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복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비 넥타이 하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멋스럽다. 자 그럼 운감이 좀 시작해볼까요 이제? 네. 네. 야 지금부터 벌써 1부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 벌써요? 예, 벌써 지금 끝났어. 빨리 한 곡 돌려야 돼 지금. 아,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한 번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돌려갖고 선택된 노래를 들을 건데 에픽하이 10집 앨범이고요. 이번 컨셉은 당연히 앨범 곡들로만 채워져 넣지는 않는 거 아시죠? 그럼요. 있고, 제 노래도 있고 뭐 이상한 거 많아요.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몇 칸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 앨범 피처링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개인곡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아, 네. 의미 있죠. 의미 있어요. 네. 자 그럼 한번 돌려볼까요? 거의 우리 곡이 아니네요. 자 미스라 진 돌립니다. 시작합니다.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제발. 시차 노래 좋죠. 네. 시차 노래 좋죠. 예, 우원재 씨. 예, 우원재 씨 노래입니다. 바로 옆에 내 얘기 같다가 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노래 듣고 싶지 않아요. 네. 만들 때 맨날 들었는데 뭐. 저 벌써 한 10만 번 돌렸어요. 네. 우원재 씨가 정당방에 참여했죠? 네. 네. 우원재 씨 훌륭해요. 우리 피처링 해주신 분들 노래 틀어야죠. 네. 역시. 곡 소개해 주시면서 1부 마칩니다. 시차 뭐 엄청 히트한 노래고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아는 노래를 또 듣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듣겠습니다. 시차. 야 니네 돌림판은 운이 진짜 없는 것 같아.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자, 컬트 음감의 에픽하이와 함께 2부의 문을 열 거야. 안 열었어? 자, 오랜만에 에픽하이가 진짜 멋진 앨범 들고 왔는데 아직까지 에픽하이의 노래는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되게. 원지 씨. 저기 보니까 저희 앨범에 피처링 안 한 분 노래도 있네요. 어디요? 저희 노래요. 사랑한다 사랑해. 네. 아니, 1억이에요? 그러세요, 피처링. 1억이냐뇨. 아, DJ인데 하나 누면 안 돼요? 아, 뭐 그렇죠. 주인인데. 저번에도 형님 노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한번 그랬던 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야. 아, 강민희 씨가 이걸 보신 모양이네. 눈이 되게 좋으시네. 보는 라디오 저게 보이는 모양이다. 아니 근데 사랑한다 사랑해는 누구 노래지? 제 노래예요, 제 노래. 이게 창모 씨 노래면 되게 웃기겠다. 창모의 사랑한다 사랑해. 애절한 트랩 비트에. 오늘 그 보는 라디오 쳐다보고 계신 분 중에 네. 미스라진 얘기를 많이 하네요. 미스라진 직접 읽어보세요. 오기동님께서 네. 미스라진님 대통령 선거 후보 같으세요라고. 뭔가 되게 분위기가 있으니까. 선거 후보 옆에 있는 10kg 같은 느낌. 김경환님은 미스라진 성형외과 실장님 같으세요. 실장님. 아 그래도 약간 직급들이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요. 오늘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네. 실장님은 의사는 아닌 거죠. 이제 상담해주는. 상담해주는. 그죠 그죠. 아, 제가 이거 소개해도 돼요? 9901님이 미스라진님 양구의 모 부대 신병 시절 PX에서 봤는데 너무 잘생겨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과자 사고. 혼자서 해맑게 웃는 모습 보니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과자가 그렇게 아 신병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게 그렇게 웃음이 잘 절로 나와요. PX 간다는 것만으로도 그럼 네네. 아, 훈련병 시절에 PX를 가면 난리 나는 거죠. 선물 하나 주세요. 자 여기 제가 해볼게. 자, 뽑으세요. 손 넣어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공에 뭐 나왔는지 보여주세요. 그 로또 하는 것처럼. 자. 어 백상이 뭐요? 백화점 상품권. 와, 백화점 상품권. 야 황금손이. 야 이렇게 잘 뽑는데 이거 왜 이렇게 못 돌리냐? 아, 그러니까. 와 얼마 정도 될까요? 10만 원권? 한 5만 원 정도. 아 5만 원권. 아, 예. 좋네요. 그래도 대단하네요. 그 정도 기사. 분명히 제가 드린 겁니다. 야 황금손이 황금손. 자 우리 두 것도 하나 그 밑에 거 하나 읽어주세요. 네 4467님 에픽하이 분들 작업실에 TV 배송했던 사람이에요. 오호. 더운 여름날 계단으로 배송하느라 힘들었는데 센스 있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라떼 주셔서 잘 마셨어요. 특허님 실물 보니 잘 생기셨던데요. 사진도 같이 찍어주셔서 감사해요. 자랑입니다. 어, 미담이에요? 미담이다. 아 감사합니다. 잠깐 이거 제 작업실 같은데? 아니요 제 작업실입니다. 너 작업실도 이랬냐? TV 샀어요? 똑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라떼. 뭐예요? 유산균. 유산균. 아, 유산균. 미담이에요. 선물은 참 잘 뽑네요 저희가. 잘 뽑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노래를 한번 돌려볼까요? 자, 아, 조카 씨. 그 기운 받아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조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하, 세게 돌렸어요. 세게 돌려서. 자 과연 자 멋들어지게 진짜 신인을 위해서 만든 앨범 노래가 하나 나와야 될 텐데. 조카 화이팅! 아! 명곡이죠, 명곡이죠. 아, 또 한 칸 차이야. 바로 옆에 거를. 아니, 왜 아쉬워합니까? 명곡인데. 좋은 노래예요. 라디오고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비 안 오는 날. 네, 헤이즈 엄청 팬이에요. 아, 그럼요. 네, 장난 아닙니다. 헤이즈가 참여한 노래가 내 얘기 같아. 아~ 때문에. 아니, 너무 좋잖아요. 헤이즈의 명곡 오브 명곡 비도 오고 그래서. 그래서 네 생각이 물론 지금 비가 안 오지만요. 헤이즈랑 어떻게 하다 같이 하다 노래 틀어놓고 얘기나 합시다. 네. 너무 친해요. 아 진짜요? 아, 원래? 네. 제일 친해요. 아니 원래는 아니에요. 그럼 아, 왜? 원래는 아니고. 누가 먼저 친해요? 어떤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무슨 계기가 있겠죠. 네. 근데 저희가 헤이즈 씨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고 아, 이 목소리를 담을 곡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내 얘기 같아라는 곡은 헤이즈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완성하게 된 곡입니다. 물론 아,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지금 이 깔린 음악은 네. 그 노래가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하죠. 이 노래는 헤이즈 씨 노래고 그렇죠. 너무 유명한 노래죠. 네, 이 노래를 모르신다면 음악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들으신 건데 아, 그럼요.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누구 홍보로 나오신 거예요 오늘? 헤이즈. 내 얘기 같아라고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노래가. 아 그래요? 나 꼭 듣고 싶은데 내 얘기 같아. 아니 헤이즈 괜찮아요. 네. 헤이즈 노래면 됐어요. 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예. 예 워낙에 또 유명해진 노래이기 때문에. 네. 예. 아 이 노래는 뭐 이만큼만 들어도. 혹시 조금만 들으면 한 번 더 돌리나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혜원 씨 비는 무슨 날씨 진짜 좋은데 해 떴다니까. 김윤희 씨 누구든 홍보됐으니 출연 성공입니다. 네, 아 정말. 그쵸.
네, 홍윤기 님이 토크시 소비되는 거 싫다고 놀토는 특별히 나왔다고 했는데 왜 라디오 나왔어요? 아유, 이 컬투쇼는 항상 늘 나오던 방송이고요. 아, 저희가 뭐라고 소비하기 싫다고 그러겠습니까? 네. 네. 소비해 주세요. 팍팍. 그러니까 되게 막 써 주세요, 저. 되게 유명해지고 싶어요. 아, 진짜.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얘기 좀 해 주세요. 어, 얘기 좀 해. 오늘도 컬투쇼 월요일 날 특히 예능 캐스팅 관계자들이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아, 또 많이 듣고 있다 그럼 긴장해서 안 되는데. 아이 거기 같은데? 거기 다 생방송이라 제가 욕심 되게 많아요. 아, 기회 드릴게요. 아니에요, 좀, 얘기 너무... 발언 좀 하세요. 아니, 저는 제 얼굴이 안 알려진 거에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동안. 네. 네. 근데 또 TV로 몇 년만 그 나와 보니까 이제 전화기 불이 나는 거죠. 너무 잘 보고 있다, 재밌었다, 또 나와 달라 이런 모습들 보니까 나도 한번 나가서 좀 가능할 것 같다. 막 써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요즘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옛날에 제가 예능 많이 할 때 투카 씨도 이제 단독 MC로 아니 단독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과 같이 함께 MC로 이제 고정으로 뽑혀서 드디어 본인도 예능 블루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박명수 형님과 함께 했는데 제일 핫하실 때 또. 근데 그 프로그램 딱 한 번 방송하고 저만 빠졌어요. 없어졌거든요. 저만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저만 나갔어요 방송. 왜 그랬을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한을 모르겠어요. 재미 풀고 싶은 거죠. 그럼 네. 오늘 그 하나 다 풀어보는 거 어떨까요? 그 다른 분들이 보시고 아 역시 투컷이네 하고. 아 투컷이 편하면 잘한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편해 보이시는데. 편해 보이세요 되게. 아 이렇게 깔아주시면 또 제가 잘 못하는데. 생방송에 저는 생방... 기대가 1도 없어야 돼요. 아, 부담 막 갖는 타입이라. 네. 아, 그래요? 누군지 몰라야 돼요. 네. 그래야 되게 편하게 잘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투컷이 한번 더 돌립시다. 아 제가요? 고고고 투카 화이팅! 할 수 있다! 자, 아 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다니까. 나갔는데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자, 헤이지 내용입니다. 아 이번에는 이어지네요. 이번에는 노래가 우기 노래가 이어지는군요. 장마냐? 장마. 장마. 네. 아 이거 무슨 미드 보는 것 같아요. 아. 연결되네요. 야 어떻게 두 번 다 자. 아 좋네요. 아, 역시 명곡은 네. 운도 좋아. 야 진. 항상 노래는 이렇게 좋은 노래는 두 번 연속으로 들어야. 아 그럼요. 이렇게 가슴에 저장되죠. 아 근데 원치섭님이 에픽하이 노래가 안 걸리니까 더 검색하게 되네요.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아니요 절대 검색하지 마세요. 에픽하이 에픽하이의 로사리오, 에픽하이 내 얘기 같아 절대 검색하지 마시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에픽하이 로사리오 뮤직비디오는 보시지 마세요. 왜요 왜요? 큰일 납니다 진짜. 아 왜? 왜 궁금한데? 아니, 절대. 검색도 하지 마시고 보지도 마세요. 아 재밌어. 괜찮더라고. 진짜요? 약간 노아르 느낌이. 아니 형님 말하지 마세요. 아, 그래? 더 이상 말하지 마. 하지 마. 뭔데? 홍보돼요. 하지 마세요. 약간 피 나오지 피. 여러분 비도 오고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 나 너무 궁금하다 진짜. 꼭 봐야 되겠다. 예, 홍보돼. 진짜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자. 투컷 한 번 더 돌립니다. 저요? 또? 또 걸리면 진짜. 투컷 오늘 세 번 돌리네요. 화이팅! 자. 여기서 비디오고 또 나와봐. 정말. 자. 아 설마. 진짜. 소름이다. 이게 말이 돼? 비도 오고 그랬어. 헤이즈가 부릅니다. 와 헤이즈 씨 진짜 좋아하겠다.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아 진짜. 내가 DJ가 맞긴 한가 봐. 계속 연결해서 틀어. 너무 좋아 이 노래. 아니, 저기 그 에픽하이가 컬투쇼 그 공개방송 올 때 비가 그렇게 많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폐렴 걸렸죠. 비도 오고 그래서. 폐렴에 걸리 감기 걸리고. 제가 컬투쇼 출연했다가 폐렴 걸렸어요. 진짜요? 네. 에픽하이가 비를 몰고 다니는 스타일. 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야 이 노래. 야. 와 후렴 다 듣네.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지금 헤이즈한테 전화가 많이 갈 겁니다. 헤이즈 씨 이렇게 우리가 헤이즈 보답한다 진짜. 네, 사랑합니다. 생색. 널 위해 나온 거야. 야 멋지다 정말. 이제 두껏은 헤이즈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노래 역주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 번 만에 완곡을 다 들었습니다. 네. 또 나오면 또 처음부터 들어요? 그렇죠. 와 하블로 한번 갑시다. 제가 한번 돌려봐요. 자, 나 이거 불안한데. 아, 저 기운 좋은 기운 좀 주세요. 좋은 기운. 자, 여기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잘 그렇죠. 힘을 잘 조절해야 돼. 자. 힘을. 힘을.
와. 이건 누구도 이득이 아니잖아. 꽝은. 아니 한 번 더 해. 한 번 더요? 야, 꽝. 꽝이기 때문에 노래 틀 노래가 없어. 아니 이렇게 지금 손에 기운이 없습니까? 자, 정말 에픽하이는 돌림판에 운이 없는 건가요? 예, 정말. 아, 넘어. 이별 좀 심한 살짝. 저 아직 몰라. 아니야. 야, 물론 치면 안 돼. 밀로 쳐야지. 밀로 쳐야지. 그쪽으로 치세요. 여기 걸려 있었어. 중앙에 이렇게. 이렇게 걸려 있어. 난 이번에 정말 나오기를 빌었어. 빌었어. 아, 빌었어. 아, 빌었어. 누구 노래? 향모 씨. 향모 씨. 빌었어.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 솔직히 이 노래 틀길 빌었어요. 네. 아, 진짜. 아니 근데 왜 투컷? 왜 그쪽으로 쳐요? 아, 어느 쪽으로 쳐도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와, 근데 진짜 아쉽다. 야, 오늘은 과연 에픽하이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야, 진짜 이거 라디오 못 끊겠다. 계속 들어야 되겠다. 들어야지. 야, 너무 궁금하다. 나 평생 꽃만을 꽂죠. 앞에 노래 밀었어. 상모의 노래입니다. 친구들이 이번... 대학을 갈 때나 한강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내 방송에서. 자, 이 정도 들읍시다. 네. 예, 예, 예. 안 돼요. 왜요? 네? 아, 저희 이 노래 좀 들어야죠. 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빌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빌었어 한 번 더 갈까요? 자, 아, 좋아요. 빌었어 다시 이어서 들어야죠. 네, 빌었어. 빌었어를 뽑기를 빕니다. 네. 아, 이 돌림판에 에픽하이 요번도 만약에 멀리멀리는 빗소울의 노래인데요. 빗소울이 무슨 참여했어요 이번에? 네, 빗소울 씨가 또 고맙게도 이번에 앨범에 9번 네. 트랙에 참여해서 End of the World라고요. 진짜 피처링 하신 분들 걸 골고루 다 틀어주셨어요. 저희 이번에 이번 출연은 저희 피처링 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 전하라고 나온 거예요. 땡스투 아니에요? 네. 땡스투? 아, 장모, 빗소울, 헤이즈 오. 아까 우원재 씨 노래도 헤이즈. 들었고 네. 헤이즈 씨도 들었고 다 듣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네. 아무 노래도 듣고 싶고 앨범... 누구 남았어요 안 나온 분? 지금 많죠. 넉살 뭐 있고요. 어? 지금 뭐 CLC와 지코 씨 노래도 저기 보이고 있고요. 네. 야.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잘 된 거라고 더 예쁜 여자 만난다고. 됐어요. 이제 이 정도만 나가면 저작권이 조금 나가나요? 훌륭한 곡이죠. 네. 저작권 나와야죠. 이 정도면 되죠. 네, 이 정도 들으면 나오는 건가요? 이제 몰라요. 민경 씨가 한번. 아, 제가요? 예, 민경 씨의 요즘 운 파이팅! 기운이 좋거든요. 네, 기운 좋습니다. 자, 우리 민경 씨. 노사리! 아, 이거 이렇게 정말 이래도 돼요? 대놓고 아니, 이래도 되나요? 민경 씨. 저희도 저희 노래 나가면 좋지만 아, 잠깐만. 이제 민경 씨도 지금 꽝이 나왔거든요. 민경 씨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거의 멈췄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밑에서 살짝 넘기실 때 또 비도 오고 그래서가 될 뻔했어요. 아, 이번에 제가 한번 돌려 볼게요. 네, 네. 자, 다시. 자. 아, 이거 진짜 되게 어렵구나. 야, 진짜 간다. 야, 간다. 이건 간다. 아, 밀었어. 이어서 야, 듣는 거죠. 빌었어. 이어서 들어야 되네. 어쩔 수 없네요. 네, 창모 씨의 빌었어. 네. 이어서 듣죠. 네, 빌었어. 온 한국 다 안 듣는 게 맞는 거네. 에픽하이 피처링 아티스트들이란 사은 대잔치. 네. 네. 잘 만들었어요. 어, 너무 좋아요. 빌었어. 나 무교잖아. 야,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 정도 들으면 됩니다. 아, 진짜 한 번만 더 기회. 아, 알겠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얼마든지요. 어, 민경 씨 한 번 더 기회를 해내실 하면. 거라고 믿습니다. 아, 민경 씨가 읽고 있습니다. 아, 이제 됐다. 자, 민경 씨가 좋은 길을 담아서 간다. 자자자. 멀리 잤습니다. 여러분. 아까 너무 짧아서 제대로 못 들었다고요? 여기 다시 들려드립니다. 빗소울입니다. 멀리 완곡을 갑니다 저희가. 너무 좋네요. 정말 컬투쇼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 이렇게 네. 아, 네.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 당연히 보답을 해야죠. 그게 사람의 도리니까요. 역시 네. 멋있는 사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네. 3분 4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진짜로? 마지막 한 번의 기회인데요. 이 정도면 한 30번 정도 돌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 쓰라가 한번 마지막으로 미스라지 해볼래?
아까 백화점 상품권 뽑았어요. 오늘 왠지 신뢰 가는 패션을 입고 있으니까. 쓰라 지금 백화점에서 이거 이벤트 하는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지금. 백화점 이벤트. 백화점 이벤트. 어? 사랑한다 사랑해. 거의 사랑한다 사랑해. 가장 걸리지 않을 거라고. 아 보였던. 이것만큼은 원치 않았습니다. 아 미스라지님이 진짜 좋아하시네요 형님을. 아 그럼요 잠자리 형님 너무 좋아하죠. 야 네, 진짜 좋아하네. 이 노래가 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듣는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 가슴 벅찬 그 이름 노래 좋네요. 네. 모자란 사랑아. 네 자 컬투쇼 2부는요. 자. 아, 예?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광고 들어야 돼요, 이제. 예, 지금 엄청난 문자가 오는데 빨리 읽어드릴게요. 전인영 씨. 오빠들 숫자 6개만 골라주세요. 그거 다 피해서 복권 살래요. 7, 4, 37, 17, 21, 26. 46. 몇 개를 불러드시는 거예요? 이거 다 빼세요. 여섯 개만 남기고 다 부르자 하세요. 네. 이거 녹으면 웃지. 나도 좀 알려줘라. 저요. 다음 거. 아 엄효심님이 컬투쇼 끝나고 꼭 들어야겠다 싶어서 과일 차트 플레이리스트에 신곡들 다 담아두었어요. 와,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과일 차트 인기 검색어 1위가 에픽하이. 성공했네요. 감사합니다. 아 컬투쇼 덕분입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 전부 다 운이 없는 겁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도 꼭 한번 들어주시길. 들었잖아요. 네, 쭉쭉 한번 들어주시길. 아니 우리 그래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네, 어? 한번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그럼 우리 투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 시원하게 자, 예. 파이팅! 자, 예능의 블루칩 우리 DJ 투커. 자 마지막을 꽝으로 한 번만 더 돌리면 안 돼요? 알았어 한 번 더 돌릴게요. 자 한 번 또 꽝 나오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어차피 가는 시간이니까. 빌었어 빌었어 왕곡이죠 이제 이번에 들으면. 네. 빌었어 너무 좋은 곡이죠. 와 진짜 오늘 와 와 어떻게 이렇죠? 한 번만 더 마지막. 아 진짜 마지막. 알겠습니다. 제발 제발. 진짜. 오늘은 안 되겠어요. 비도 오고 그래서를 스쳐 지나가면 저 그냥 집에 가서 가만히 있을게요. 이번 앨범에는 저희 노래 못 들을 것 같아요. 다음 앨범에 저희가 한번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좀 빨리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블로 시까지 한 번만 미스라지 한 번만. 예. 뭘 해도 꽝이 나오네요. 두 분 다시 계속 꽝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꽝이 네 번 나왔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되나? 불안해 불안해. 아, 아무 노래. 아 그래도 신선하네요. 새로운 네. 네네. 신곡 보는 것 같아요. 신곡. 아무 노래가 무슨 노래죠? 네. 아유 지코 노래요. 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피처링을 참여하신 지코 네. 노래를 끝으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뭘 빨리 내셔야지 컬투쇼에 오실 수가 있어요. 아 이 노래 도입부 예술이네. 과일 차트에 뭐 로사리아 검색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그 반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들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에러 에러 에러